드라마 에덴의 동조. 에덴의 동조. 너무 재밌어. 내가 진짜 동생이야. 명언으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동철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 집안의 운명을 바꾼 레베카를 찾아가는데. 레베카 사장, 당신이 과거 유명 간호사 맞습니까? 신명훈이 한 이야기라면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이동철 씨, 이러지 말아요. 난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요. 신태훈이 내 앞에서 거꾸러지는 걸 보기 전까지 난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이니까. 당신은 신태훈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야. 왜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우리 가족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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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동생만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동철. 와, 두 동생이? 목숨처럼 아끼던 동욱이 원수인 아니다. 신태현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는데. 한편 그동안 이뤄놓은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는 태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태성전자를 팔아넘기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뜻대로 잡음 없이 헐값에 팔아넘기는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어떤진 회장님께서 함께 가보셔야 아실 겁니다. 회장님? 악인의 형통은 사라진 안개와 같다더군요. 악인? 악인의 재물은 삼켜도 토해내야 하는 날이 임하고 악인의 등불은 언제고 꺼지게 마련이라더군요. 이놈이! 폭풍에 몰려갈 것 같이 사라질 거고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지혜비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자식놈은 없다! 동철은 아들과 함께 나온 지현을 만나는데. 네가 태우구나. 조카야. 야, 많이 컸네. 아저씨 나 알아요? 아유, 잘생겼다. 그럼. 어?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따라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알아. 응? 우리 아빠가 나만 가르쳐준 건데? 진한 핏줄의 끌림으로 태호를 낳는 동철. 결국 태화는 태성전자를 매각하게 되고. 이동철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태성전자를 인수한 이동철입니다. 이동철. 태성전자를 키워서 이 이동철이 손에 넘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태남자. 신명은 잊지 마라. 네 실수로 태성전자가 이동철 손에 헐값에 넘어간 것을 천추의 한으로 삼아야 할 게야. 알아듣냐? 신명은 사장은 기업 이미지를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던데 아버지를 안 닮았나 보죠. 이들에게 펼쳐질 남다른 과연.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수원 씨가 그러잖아요.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드님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안 닮았나 보죠. 삐죽삐죽 쓰네. 맞아요. 요즘 정말 반전이 좀 유명하잖아요. 저희도 반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내가 전지현이었어. 전지현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반전들 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들. 그러면 가면을 벗어주세요. 아니, 가면을 꺼냈어. 아니, 가면을 꺼냈어요. 아니, 얼굴만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몸도 벗어야 돼, 전전 나오려면. 그 아까 왜 수박이라는 무술 있잖아요. 손으로 뭔가를. 예. 아니 그 김경민 씨 부인께서 쓰시는 무술이라고. 예, 똑같더라고요. 예, 저희 집사람 이렇게 해서 제 머리 가운데 놓고 똑같이. 예. 네? 여기 나가면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이렇게 나가면요? 네. 네. 괜찮아요? 사우나에서 자면 되니까. 네.